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친가와는 그리 큰 왕래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 친가 친척분이 저의 인감 도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꺼림칙하지만 어머니가 친척분의 요청이니 그냥 빌려주자고 해서 인감 도장과 요청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생전 재산을 물려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집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전에 제게 요청한 서류가 재산 증여 전에 정리하기 위한 일체 서류였는데요. 이는 엄연한 사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거는 함께 해결을 좀 해봐야 될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속 순위에 있는 손자의 인감과 또 서류를 달라고 해서 거짓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낸 거잖아요. 조카에게 사기친 거 맞나요? 그렇죠. 이제 사기를 치려면 거짓말을 하는 건 거짓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재물을 교부받아야 돼요. 그러면 재물이 뭐냐, 보통 돈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다 재물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인감 증명서 종이 한 장이잖아요. 네. 뭐 종이 뭐 이렇게 A4에다가 출력한 종이 한 장이지만 네. 대부분은 이걸 재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인감 증명서는 거래에서 동일성을 인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속여갖고 이 인감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네. 하면 인감 증명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사기 친 게 맞죠. 네. 네. 조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손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네. 그럼 이거 재분배 요청 가능할까요? 이거를 이제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손자가 네. 대신 받는 거를. 그러니까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네. 그렇게 누가 받냐? 상속인의 상속인이 네. 받아가는 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대습상속인이에요. 그럼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께서 그 증여하신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거는 만약에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분. 네. 유류분인 게 뭐냐면은 법에서 정하는 내가 최선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권리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침해했다. 그렇다면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해가지고 증여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한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뭐 아버지 형제 자매분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우리 손자만 배제를 하고 상속을 진행하겠다라고 동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의제기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가 이게 예.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속인이 5명인데 한 명 빼고 4명이서 효력을 상속재산 분할을 하겠다. 네. 쉽게 말하면 4명이서 가지고 안 주기로. 네.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 한 명이 빠져있잖아요. 네. 전원이 무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네. 등기까지 다 가져가버렸다.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참칭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포함돼요. 후순위 네. 상속인도. 그래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뭐 우리 손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 이런 유언을 만약에 남겼다면 네.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속받을 서류를 물론 사기로 뭐 가져왔다 하더라도 네. 받을 자격은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유언이라는 건 엄격한 요식행위를 원하거든요. 예. 요하거든요. 요식행위가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무효입니다. 유언은. 근데 이건 서류를 꾸몄다. 이건 무효예요. 예. 무효되면은 내 지분대로 상속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입증 못해가지고 유언이 인정이 됐다. 네. 그때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서류를 꾸몄으면 무효니까 네. 당연히 없는 거가 돼서 나는 내 지분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받을 수는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뭐 친척분들과 잘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겠고요.